자, 우리 아는 형님의 최고의 댄서 우리 호동이부터. 와, 호동이 조금만 진짜 맞추는 거야? 진짜 맞추네요. 다 맞추는 거야. 우와. 와, 이거 뭐야? 뭐야. 그냥 딱 치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왜 그래? 야. 동우! 동우, 정답은? 김은국 호랑나비. 땡! 아니, 자, 저기. 김은국 호랑나비. 땡! 아니, 자, 렌지 세대. 땡! 김정! 미스라핌 안티네이징? 안티네이징?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나 뭐라 했어? 미스라핌의 안티프레저? 땡! 아니면 안무 주세요? 그러게 아니래요. 너무 빨리 돌리지 마세요. 솔로 가수입니다. 오, 너무 빠른데? 빨리 돌린 게 아닌데요? 천천히 갑니다. 시작! 오, 그렇지. 성규! 성규! 뭐야, 이게 뭐야? 낙낙! 아니야, 성정! 황정! 성정! 이채원의 녹! 아, 노크! 정답! 아, 맞다, 노크다! 노크! 작두문 작두 탄 것 같은데 중간에 나는 아 중간에 갑자기 작두를 타가 작두 타네요. 작두 한 줄 알았죠. 이렇게 돌아가? 아니 되게 작은... 흥 많은 홈버스 주차용. 아 웃긴다, 야 웃겼다. 자 이번에는 장훈이가 거의 늘어. 시군이 형 저분 저기 아니에요? 10년 무사고 택시 기사님 아니에요? 어, 진짜 그렇어요. 진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주세요. 오, 왔어. 오, 어? 샤이. 어? 어? 아, 성정. 어, 왔어. 성정. 에스파의 스파이시.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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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거는 성종이를 이길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겨? 거의 우리 저희는 사실은 우리 성종이 인피니티 들어오기 전에 시스타에 들어갈 뻔했었어요. 아쉽게 됐지. 원래 혼성 그룹이 될 뻔했는데 우리 콘서트 안무할 때 이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아, 나 콘서트 안무 잘 외워요. 우리 거 몰라도 다 너무 잘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차기. 화이팅! 나는 다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어, 자, 오빠, 문제 주세요! 갓김에서 옥수수 파는 분 아니세요? 갓김 조심해! 갓김 조심해야 돼! 갓김 조심해! 갓김 조심해야 돼! 술박! 어? 어? 르세라핌의 하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흰수염 고래 안에 성규 고래 안에 뭐 이런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안에 정답. 아니 흰
수염이나 푸른 수염이나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제목이 다른 색깔이 다른 거. 이번 여행 쿠켓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쿠켓. 수염은 너무 늙었죠. 그렇죠. 야, 진호. 야, 진호. 아내가 푸른 수염이 난 거예요. 진호, 저기 공장에서 첫 월급 받은 애가.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월급 받았고. 예, 서울 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첫 월급으로. 이번 문제 최고 난이도. 오케이. 문제 주세요. 마치겠어. 어? 정렬! 정렬! 정렬이었다 이거. 하나! 아, 뉴진스의, 뉴진스의 슈퍼샤이. 땡! 아닙니다. 어? 좋았다. 이게 뭐야? 최고 난이도. 나 알아. 기철! 곡성 황정민! 아니. 곡성 황정민! 아니. 잠깐만. 정규! 하나! 성규 형 솔로야, 여분 솔로. 솔로인데! 하나! 둘! 셋! 땡! 성규! 김성규의 스몰 토크? 맞아요! 아, 이 부분이 아니에요. 춤이 이 부분이 아니야. 춤이 이 부분이 아니야. 춤이 이 부분이 아니야. 이제 나와줘. 홍보하러 왔는데 본인 노래 홍보하는 걸. 아니 이거 제가 끼워놓은 겁니까? 제가 끼워놓은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점수에 빼주세요. 오케이. 네, 빼주세요. 아, 이건 점수 점수 빼. 이건 점수에 아니, 빼겠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따로 작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인피니트 그 프로그램 특집인데 제 노래 하나 넣어주시겠죠? 그래야 인피니트 나갑니다. 아니면 안 나가요. 그러면 저희들 10점에서 1점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점 밖에 좋죠 뭐. 1점. 야 급하다 나온다 급하다. 자, 이번 문제 경훈이와 딱 어울리는 노래로. 쟤는 변형을 하잖아요. 자기 걸로 만들지, 저봐요. 오, 저 알아요. 클론의 박혁컷의 아래서 태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콩나물 팍팍 묻혔냐? 나도! 우연 빨았어요. 자, 우연. 정답은? 지수 꽃! 정답! 가자! 아 이렇게 안 돼요. 제대로 살려주세요. 이거 우리 전승배죠. 다시 성종 혹시 모르니까 성종이 지수꽃 한 번에 치고 나가요. 지수꽃. 대충 본인이 생각하기 한 몇백 곡 정도 머릿속에 한 천 곡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퀴즈가